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김 본부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 대책위원회에서 자유무역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그동안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업종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입니다. 김 본부장은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선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오늘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습니다. 회의에서 FTA 소비자 후생 재고 방안, 무역 조정 지원 제도 개선 방향, 보완 대책 이행 과제 점검 현황,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FTA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.